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시인의 노래, 이제 노래 부분에 나오는 주임새와 관련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마디 표시로는 14번째 마디에 처음 주임새가 나오죠. 작은 잎새 하나. 자, 한 박을 쉬고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솔라 도레니까요. 솔 개방 퉁겨 주시고 라 햄머링. 그다음에 도 퉁겨 주시고 3번이나 4번 손가락으로 레를 햄머링. 그다음에 개방 미솔파미 그리고 그다음 마디의 첫 음파까지.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자, 18번째 마디, 즉 벌스 부분의 마지막 마디죠. 도돌이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는요, 자, 개명을 보시면 라솔미 솔미레 미레도레도라. 철저히 펜타토닉으로만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전부 셋 있다는 표죠. 이 곡은 슬로우락 노래가 아니죠. 슬로우 곡으로서 8비트 혹은 이제 고고의 어떤 스트로크, 스트럼에서는 16비트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셋 있다는 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박자가 약간, 그죠? 조금 맛이 색다른 어떤 리듬감을 풍기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박자를 똑같이, 그죠? 셋 있다는 표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셋 있다는 표를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리듬을 조금, 그죠? 내가 입으로 되뇌어 보든지 아니면은 메트로놈을 틀어놓고죠. 세 개씩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리듬감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내가 잎새라 해도둘셋 넷인데요. 하나 둘셋 넷에 전부 다음세 개씩 이렇게 이제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라솔은 이렇게 되겠죠. 5플랫의 라와 3플랫의 솔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링 오프, 즉 슬러 주법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행 슬러, 즉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내려가는 슬러, 풀링 오프를 할 때는 두 음이 반드시 동시에 눌러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 잘 못된 분들이나 습관이 잘못된 분들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게 되죠.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뭐 그렇게 해도 소리 잘 나던데 글쎄요. 그런 나쁜 습관은 빨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솔 퉁겨 주시고 당기고 레. 그 다음에 옆에 미가 있겠죠. 2번 선에 5플랫. 퉁기자마자 슬라이딩으로 끌고 내려오는 미래. 그리고 도를 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레에서 또 풀리오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볼까요? 라솔 미솔 미레 미레 도레도라.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죠. 그렇죠. 규칙적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모든 음악이 그렇죠. 이 규칙이 있어야만 질서가 잡히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의 어떤 규칙적인 반복에 의한 아름다움,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작곡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리듬 반주에도 마찬가지고요. 추임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번째 마디 끝났고요. 도대로를 하시고 난 다음에 19번째 마디 이제 와서 좋은 날은 이라고 하는 코러스 부분과 이제 버스 부분의 다리 역할하는 이 브릿지를 좀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죠. 항상 이런 부분은. 자, 16번 음표로서 앞에 한 박자만 쉬고요. 세 박자 남은 걸 전부 16분 음표로 4개씩 해서 12개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쳐야 되는 것이죠. 이 곡은 슬로우 곡이기 때문에 16분 음표가 그렇게 많이 빠르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씩 따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죠. 라시도레, 그죠? 라시도레, 그 다음에 도레미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개를 붙이죠. 라시도레, 도레미파, 그리고 레미파솔. 이렇게 해서 12개를 붙이는 연습을 하시죠. 그죠? 자, 여기서 피킹이 아니고 이제 핑거링이기 때문에 자칫 여러분들이 이 두 손가락이나 세 손가락을 적절하게 교대로 퉁기는 주법, 즉 교호 주법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손가락, 즉 가운데 손가락이 여러 번, 두 번 이상 연속해서 퉁기거나 혹은 집게 손가락이 그러거나 줄이 건너가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바뀌지 않고 산 손가락, 즉 M으로 2번 줄, 2번 줄을 연이어서, 그죠? 건너가면서도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종종이라기보다도요,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아슬아슬한 어떤 사르른 판을 젓는 주법이 되게 됩니다. 정말 뭐 용케, 그죠? 안 틀리고 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실수를 하고 벅벅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메커니즘 연습을 하시게 되죠. 기계적인 반복 훈련을 뭐 스케일도 하시고요, 또 크로매틱도 하시고, 뭐 발의 연습, 코드 연습, 그 다음에 뭐 오른손으로서는요, 뭐 퍼커시브 연습, 혹은 뭐 아르페지오 연습, 뭐 얼마나 할 거리가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미 잘 되는 건 할 필요가 없겠죠. 조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곡에서 내가 주임새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막 친다고 바쁘면 이 교호주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손가락을 여러 번 퉁기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손을 철저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죠? 왼손과 오른손으로 합해서 연습하면 복잡하니까 오른손 개방형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1번 줄만, 2번 줄, 3번 줄, 그죠? 4번 줄, 전체를 다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 뭐 세 줄 정도만, 그죠? 연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그 19번째 마디와 23번째 마디가 똑같이 이제 그런 형식이에요. 물론 23번째 마디에는 중간에 슬러가 붙어서 네 번씩 퉁기지는 않습니다. 세 번, 세 번, 네 번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한 줄에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죠. IMIM 혹은 MIMI. 이걸 짝수로 연습하는 것보다는 홀수로 연습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 번 퉁기면 홀수가 되죠. 자, 제가 1번 줄 해보죠. 그러면 IMI가 되겠죠. 그럼 2번 줄로 건너오면 M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다시 3번 줄에서 I, 4번 줄에서 M. 제가 자꾸 실수를 하게 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1번 줄부터 설명 없이 그냥 보여만 드렸죠. 6번 줄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패턴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 줄에 I부터 해보죠. 그러면 3번을 퉁깁니다. IMI. 이때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하느냐. 7번 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공중에 그대로 머물러야 합니다. 결코 이 앞판에 갖다 대거나 6번 줄이 돼서 뭐 소리 안 나니까 안 되겠죠. 혹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7번 줄이 있다고 가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IMI. 자, 그럼 이제 5번 줄로 건너갑니다. 이때 엄지는 6번 줄을 갖다 대면서 6번 줄을 기대줍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M으로 바뀌어야 하죠. 왜냐하면 홀수기 때문에 IMI로 끝났죠. 그래서 6번 줄에 대면서 M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끝나고 다시 엄지가 5번 줄로 또 건너갑니다.
다시 이제 아이가 올 차례죠. 또 건너가고요. 이제 애미 올 차례입니다. 또 건너가고 똑같이 아이가 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번 줄까지 가고 1번 줄은 M부터 하죠. 자, 그대로 역순으로 오면 됩니다. 다시 되돌아오면서 I, M, I, M, I. 자, 이 연습을 차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뭔가 누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100% 우리 두뇌 활동은 오른손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6개 줄을 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줄만 합니다. 6번 줄과 5번 줄. 자, 이러면 비교적 그죠? 두 줄만 하니까 쉽게 숙지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6번, 5번, 4번 줄까지 갑니다. 6, 5, 4, 다시 5, 6. 자, I, M, I, M, I. 이렇게 해서 줄 하나씩을 늘려나가죠. 그러면 자, 전체를 다 했다고 가정하고 정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롭게 줄을 쳐다보지도 않고 엄지가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줄이 바뀔 때 손가락이 정확하게 바뀌는 이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 놓으시면 정말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여기서 더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글쎄요 한두 가지 더 있긴 한데요. 이 정도 설명으로 일단 이 시간은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번째 브릿지 마디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엄지가 계속 따라서 그죠?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줄에서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겠죠? 네. 2번 줄을 칠 때는 엄지는 3번 줄에 있고요. 1번 줄을 튕길 때는 엄지는 2번 줄에 있게 되죠. 물론 한두 줄만 왔다 갔다 할 때는 한 줄에, 3번 줄에 그냥 고정시켜 놓은 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손이 자유롭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두면 저절로 오른손이 최적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날하고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19번째 마디 브릿지 마디까지의 주임새로서 이 시간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